저는 사형제도 찬성하는 후보자들 지지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사형제도 찬성하는 후보를 뽑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살해사건 사례를 말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인 강모 씨에 의해 살해된 여성 2명의 시신을 강 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각각 40대, 50대로 강 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이 중 2회는 성폭력 전과에 해당합니다. 2005년에 저지른 두 번째 성범죄는 출소 5개월 만에 차량에서 흉기를 피해자를 위협해 군품을 빼앗은 뒤 추행한 범죄였습니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5월 6일 가출소했습니다. 이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르던 중 3개월여 만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유아 살해, 남자친구 살해 등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폐생 불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형제도를 왜 찬성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사형에 관한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좌익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반대 폐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흉악범들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무지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 경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 흉악범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죄값 곧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정당한 대가는 최고의 형벌 곧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죄수들의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죄수들의 재질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범죄의 흉악범에 대한 형벌은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한 공평한 형벌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흉악범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죄수들 중에는 재활을 위한 죄수들이 따로 있고 중벌로 다스릴 죄수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궤변이 있습니다. 만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강간하는 자는 성기를 절단하고 근거 없이 모함하는 자는 엄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형벌을 가한다는 범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법이 엄하고 법을 바로 시행하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여 범죄할 수 없거나 범죄율이 엄청나게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소위 인권만을 주장하며 법이 약하고 그 법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흉악범들의 신상을 분명히 밝히고 복면을 벗겨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개하여 더 이상 악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공포 속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궤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들면서 주장합니다. 우선 이 구절은 율법 폐지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니며 또한 살인과 사형 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즉 틀린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찔러 소경이 되게 하였으면 소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부서뜨리라고 하는 말씀은 재판장이여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뜻이며 동일 범죄 동일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 처벌하라는 게 아니며 개인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복수심을 철저하게 싫어하여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한 번 더 해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평온하고 온건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적대자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도움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면 인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사형 제도는 절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법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6개월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히 사형 제도를 집행하여 대한민국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